안녕하세요. 유통가의 매성 칼바람, 구조조정의 바람이 이제 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2024년, 이제 지금 4월인데요. 이제 좀 많이 심하죠. 실적 부진을 명분으로 희망 퇴직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제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건설의 대표 회사를 경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는 신세계 제일 먼저 경기를 당해야 될 이는 누구다? 정용진이다. 지가 저기 SNS로 멸공 이러면서 남의 회사 음식들 홍보해주고 지랄 발광하는 동안에 이제 그룹이 다 망가졌죠. 그랬는데 이제 자기의 책임을 지가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제 이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마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이제 유통업체였어요. 근데 그 유통업체가 망가진 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로 정말로 있잖아요.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마트예요. 그런 이마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쿠팡에도 뒤지고 이제 여기저기에 좀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쿠팡이 23년에 매출 31조 하는 동안에 이마트는 29조로 이제 정체가 됐고, 그것마저도 적자를 내보였습니다.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마트가 지금 여전히 많은 이제 유통 관련한 이제 결사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세계 그룹이. 백화점 있죠. 신세계 백화점 있죠. 그리고 지마켓 있죠. 이마트 있고,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 24도 있고, 이제 슈퍼마켓도 있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어울러서 이렇게 가져가면 충분히 성산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일 이제 제대로 이제 설계하고 움직여야 될 정용진이라고 하는 이가 개판치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룹 전체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으려면은 정용진이 제일 먼저 쳐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오너라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임원들이 이제 계속 이제 파리목숨처럼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닌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직원들까지 이제 같이 이제 그 소용돌이에 힘 올리는 거죠. 4월 1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답니다. 인력 운영하고 재배치를 이제 최적화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인 거고요.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에 이마트가 들어갔다라는 거. 이제 작년 말에, 그리고 11번가는 또 이제, 뭡니까? 희망퇴직을 또 이제 하고 있답니다. 이제 11번가 매각을 이제 23년에 이제 추진했는데,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1조에 매각한다 어쩐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5천원까지 주저앉았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S 리테일도 이제 희망퇴직을 이제 또 정기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이래저래 희망퇴직을 뭐라 그러냐, 복리후생 제도라고 얘기한답니다. 코미디하고 있는 거죠. GS 리테일에서 20년 차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하고, 롯데마트로 롯데마트대로, 그리고 롯데백화점대로, 롯데아이마트도 이래저래 대기업들 이제 유통계열사들이 저렇게 이제 인력 구조조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희망퇴직으로 인력 줄이는 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신사업을 발굴해서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물쩡 인건비부터 줄이고 보는 겁니다. 이제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그런 주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이제 이마트처럼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먼저 이제 칼질을 당하는 겁니다. 좀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제 웬만한 권역을 더 커버하겠다라고 2027년까지 전국을 쿠팡 로켓 배송 가능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3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사업에 3년간 1조 5천억 투입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요, 롯데는요, 홈플러스나 이런 곳은요,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없죠. 대려 인력부터 칼질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든 아니면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백화점이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편의점 정도만 이제 1, 2인 가구 중심, 그리고 소형화되어 있고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단량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더 이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출력도 할 수 있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 뭐 게임기나 아니면 각종 이제 기구들도 렌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편의점 간 택배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뭡니까? 그 인기 아이돌의 뭐 인기 앨범 뭐 예약 판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이 나름의 거점으로서의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는 이마트는 침체하고 있고요. 뭐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나름 이제 2024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래저래 11번가나 아니면 지마켓이나 뭐 등등의 이커머스는 나름대로 또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2024년부터 기업들이 인력을 대규모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죠. 뭐 11번가도 인력을 대폭 줄인다라고 얘기하니 뭐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이래저래 인력 감축을 최우선의 화두로 2024년을 기업들이 삼는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좀 추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스스로의 무기를 갖추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정말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정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고 뭘 좀 준비해야 될지 뭘 좀 대비해야 될지 자격증 공부를 할지 아니면 외국어 능력을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나의 업이 뭐고 내가 이 업을 통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의 평생의 업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누가 뭐라 했든 간에 좀 잘 추스리고 잘 만들어가며 삶을 좀 잘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에 불안에 움찔움찔거리면서 지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넥스트를 뭘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잘 좀 대비하는